저는 크리스티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에서 1장이에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말해. 신기하네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빈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요. 빈방이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몹시 배가 나빴어요. 동물들이 자고 있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과 같이 잤어요. 응애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어요. 그리고 말들을 먹이를 두어두는 구유 안에 눕혔어요.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릅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뜻을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아기를 우리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어요.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의 찬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날 밤 근처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밝은 빛이 목자들 주위에 비추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겁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이 마을에 갓난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꼭 가서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그리고 낮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로다. 천사들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유, 죄송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궁녀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 천사들이 들에게서 들은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
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동방박사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려요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장이에요. 저 별 좀 보게. 한 등쪽나라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여.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저 별을 따라가야 해. 저 별은 우리를 새로운 왕에게 데려다 줄 거야. 그들은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지만 조그만 아기일 뿐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기 왕께 드리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지만 그 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추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께만 드리는 황금과 몰약과 요량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뵈러 갔어요.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이 행복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어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이란 다음번에는 그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그럼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